포항 영일만항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배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국내에서 가장 긴 방파제가 있습니다. 최근엔 낚시 명소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직접 배를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총 4km에 이르는 방파제 중에 일부 구간만 낚시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선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라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금지 구역까지 진입해 낚시를 합니다. 아예 공사장용 사다리를 가지고 높은 턱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해가 지고 곳곳에서 고등어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0분입니다. 지금이 딱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시간이라 낚시객들은 한창 바쁜데요. 그런데 이 방파제 위는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서부터가 바다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 옆엔 공사장이 바로 있어서 언제든 부딪히거나 또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